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사무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경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은행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몇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이어서 2편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있느냐? 세금은 0%입니다. 조지아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를 받는다, 그러면 100%로 12%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푼도 세금 공제하는 금액이 없이 다 수령합니다. 그러면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게 가능하냐? 쉬우냐? 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지아에 와서 통장을 개설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은행은 주로 TBC 뱅크하고 BOG, 뱅크 오브 조지아입니다. 뱅크 오브 조지아라 그래서 이름이 뱅크 오브 조지아지만 국립은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조지아, TBC 뱅크 또 하나가 있다면 리버티 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더 금리를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를 원하면 사실은 좀더 작은 은행들이 더 이자를 많이 줍니다. 뭐 테라뱅크라든지 리퍼블릭 뱅크, 뭐 프로 크레딧 뱅크 그런 많은 뱅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계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12%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TBC 뱅크나 뱅크 오브 조지아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일단 통장을 개설해야 되겠죠. 근데 은행 지점에 따라서 잘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안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뱅크 오브 조지아에서 운영하는 솔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카드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이 통장 개설을 해줍니다.